이 롯데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이 8월에 좀 치고 올라가면서 후반기 반등을 노려야 하는 롯데인데, 특히나 LG를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좀 맥없이 내주고 말았죠. 그 맥없이 내주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오늘 롯데 경기를 보면서 드릴 말씀은, 롯데를 야구를 좋아하시는 롯데 팬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실까, 롯데 팬들이. 야구는 수준은 높고 열정적이신데,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 그 미스를 반복해서, 뭐 반복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어이없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기아 때도 23대 0을 내주고 경기를 내줬는데, 그때도 기아와 LG가 공격 스타일이 3구 안에 계속 타격을 하는 스타일인데, 거기다가 계속 지금 맞불을 놓으면서 결국 맞아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립이 나옵니다만 브로킹 안 되죠. 송구 미스 나오죠. 뭐 포구 미스 나오죠. 여러 가지 미스들까지 동반이 되면서 롯데가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안 돼야 될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이없게 야구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경기를 보는 롯데 팬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아나 롯데나 공격하는 스타일들이 3구 안에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볼 카운트는 1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포수가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주자를 놔두고는 어떻게 볼백업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해서 그것이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상대 타자들은 3관에 타격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빠른 볼도, 오늘 또 안타를 18개를 맞았는데요. 네. 12개가 3관에 맞았고 7개가 지금 빠른 볼을 맞았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대 0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경기인데, 오늘 또 그런 경기.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의 기아나 롯데나 3관의 타격을 하는 그런 팀에게 계속해서 맞불을 놓고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투구를 이어가고 미스하고 송구 미스하고 뭐 이러면서 경기를 내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롯데를 보시는 야구 팬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미스를 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프로 선수로서 어이없게 해서는 안 되는 미스들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음 경기에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좀더좀 짜임새 있게, 상대가 정말 압박을 받고 아 정말 힘들다 경기하기가, 이런 정도로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경기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은 뭐 실수일 순 있지만 반복이 되면 또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5강을 진입하기 위해서 외국인 뭐 투수 타자까지 바꾼 롯데인데요. 팬들이 원하는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